캐논 RF-1535mm 렌즈의 AF 성능을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리 약 30cm, 원거리 약 1m, 중간거리 약 1m, 원거리 약 3m 정도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나노 USM 초퍼부터로 탑재한 기종으로서 굉장히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커스 렌즈의 무게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함께 출시된 RF2470의 V1000mm 렌즈보다도 더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mm 상태입니다. 35mm 상태에서도 역시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블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어울리는 현상 전혀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샷투샷 딜레이 보시겠습니다. 네, 샷투샷 딜레이 사실상 거의 없고요. 연속적으로 계속 촬영했을 때 아주 일부 딜레이가 소폭 발생되는 느낌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쾌적한 수준의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버 설정을 통해서 연속 동체 추적 상황에서의 반응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mm 상황에서 서버 설정에서 준수한 AF 이동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는 기종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피사체를 서버 설정을 통해서 추적하는 데는 약간 한계점은 있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인물 촬영이나 성인 촬영의 경우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겠고 뛰어다니는 아이나 동물들을 추적하는 데서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렌즈의 광각 렌즈의 속성상 심도 범위가 상당히 대체적으로 깊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한 트러블은 특별히 없는 쾌적한 수준의 AF 속도를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각 영역을 더 넓히고 근접 촬영 능력도 우수한 가운데에 AF 속도 면에서도 비교적 상당히 좋은 수준의 AF 성능을 갖춘 기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